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알뜰폰 요금제, 좋은 요금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영원으로 쓰는 법,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매달 좋은 요금제 찾아서 알려드리니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요금제입니다. 영원 요금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빙이고요. 100분에 3기가 데이터 주는 요금제입니다. 문자는 100개 사용할 수 있고요. SK텔레콤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알뜰폰은 가입 신청을 하신 후에 확인 전화 후 유심히 배송됩니다. 해피콜을 받으셔야 하고요. 해피콜을 받지 않고 그냥 배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송된 후 개통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개통이 되면 기존에 쓰시던 통신사는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개통이 완료가 된 후 유심을 교체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550원 요금제도 말씀드릴게요. 통화가 200분에 3.5기가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요. 문자는 100개 SK텔레콤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아이즈 모바일 통신사고요. 네, 거의 같은 조건이고요. 아이즈 모바일 같은 경우 평점이 조금 안 좋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사용량 보기 너무 불편하다 이런 리뷰는 기존의 SK텔레콤 이런 건 보기는 좋은데 문자가 제공이 되니까 얼마 남았다가 문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신청 페이지 이동하셔서 하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월 550원은 5개월 요금이고요. 5개월 이후에는 7,900원으로 올라요. 그래서 앞서 평생 영원으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개월 뒤에 다른 요금제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갈아타실 때는 리뷰 정보통 오셔서 추천된 요금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손품 팔아서 요금제를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 플랫폼은 모두의 요금제라는 플랫폼이에요. 직접 검색을 하셔서 찾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추천드리는 요금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원 요금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땅한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통화와 문자가 무제한인 요금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3,300원 요금제고요. A모바일 요금제입니다. 그래서 7기가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소진시 1Mbps로 사용 가능한데요. 데이터 소진시 3G보다 조금 느린 건데 카톡이나 간단한 검색 같은 것은 사용하실 수 있고요. LG U+ 망이고요. 똑같이 가입 신청을 하신 후에 해피콜을 받으신 후에 유심히 배송되면 개통을 진행하신 후에 개통 완료하면 되고요. 여기서 선개통으로 하셔도 되고 후개통을 하셔도 되는데 선개통 개통한 유심히 배송이 되는 거고요. 후개통은 유심을 받아보신 후에 개통을 하는 건데 선개통 할 경우에는 단점이 기존의 통신사 유심이 배송되는 기간 동안에 해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실 수 없으니까 후개통이 좋으니까 후개통을 추천드리고요. 1,600원짜리 요금제입니다. 스마텔이라는 통신사고요. 7기가에 1Mbps를 사용 가능하시고 LG U+ 망을 사용합니다.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이고요. 월 6,600원 사용하시고요. 7개월 이후에는 19,800원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7개월 뒤에 갈아타시면 됩니다. 개통이 빨라요. 그래서 스마트 유심을 갖고 있으시면 평균 5시간 이내로 개통이 되고요. 유심이 없다면 개통까지 2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원칩 유심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칩 유심을 구매하시면 LG U+는 한 번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벅스 기프트권도 준다고 합니다. 원칩 유심은 LG U+ 망이면 모든 유심이 개통이 되는 거예요. 알뜰폰일 경우에. 그래서 이마트24나 배민 비마트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해요. 이마트24 구매할 경우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없는 데가 많아요. 이 원칩 유심이. 그래서 많이 좀 다니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구매했던 곳은 판교 카카오톡 건물 안에 있는 이마트24에서는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이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고 반드시 전화를 하셔서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무제한 요금제로 가면요. 인스 모바일이라는 모바일 회사에서 제공되는 통신 요금이고요. 월 11기가에 매일 2기가씩 또 소진시 3Mbps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3Mbps는 유튜브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속도고요. 통화와 문자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월 19,200원에 사용하시다가 7개월 이후에는 37,900원으로 사용 가능하신 요금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LG U+ 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칩 구매를 하셔서 개통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내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IG 모바일 통신사에서 나온 요금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매월 11기가에 매일 2기가 소진이 3Mbps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화, 문자 모두 무제한입니다. LG U+망을 사용하고 있고요. 부가 통화는 300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가족 결합도 가능하고요. 모바일 핫스팟은 11기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개월 뒤에 39,00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7개월만 사용하시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9월 알뜰폰 요금제 영상 말씀드렸습니다. 알뜰하게 요금제 구매하시고 고정 요금 아끼셔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